지금 건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팬은 특대검이죠? 특대검의 경우에 이제 양손 모션과 한손 모션이 있는데, 특대검에서 양손 모션은 대시 배기, 그리고 한손 모션은 구르고 배기, 그거 두 개밖에 쓸게 없습니다.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게 한손 모션인데, 구르고 배기죠. 구른 다음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굴러온 다음에 공격을 누르면 이렇게 횡배기, 이거에 맞으면 안타 모션으로 나가 떨어지죠. 이렇게 뭐지? 지금 보니까 얘는 양손하고 한 손을 이렇게 대시 배기, 요게 대시 배기고요. 아주 제가 설명하려는 거에 맞춰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제 보니까 저놈이 하는 게참 재밌어가지고 잠깐 넋을 잃고 봤는데, 대시백이는 양손 모션은 대시백이라고 했죠. 양손 모션은 참 피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시해올 때 피하면 됩니다. 볼까요? 상대방이 대시백이 모션이 좋은 무기들, 예를 들어서 키리지, 곡검, 지금 저놈이 저에게 이렇게 대시해올 때 피하면은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한손 모션에 맞으니까 이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대시해올 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양손 대시 모션은 피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한손 모션도 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자기한테 이렇게 굴러올 때 피하면 되거든요. 대시배기 모션이 좋은 무기를 상대할 때는 대시해올 때 피하면 되고, 구르기 모션이 좋은 무기를 상대할 때는 구르기 해올 때 피하면 되고, 그게 바로 공격 타이밍 예측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공격하는지는 상대방 무기의 모션만 익혀놓으면 피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구를 때 피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손 대시배기 모션은 연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한번 피하고 나서 역공에도 취약하고, 연타, 그러니까 연이은 공격기, 그거에는 좀 어려운데요. 한손 모션의 경우에는 연타가 좋습니다. 왜 좋느냐? 이렇게 굴러서 피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역공을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그거를 잘 못하는데, 얘가 이렇게 굴러와서, 얘가 저한테 굴러올 때 제가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한 다음에 그 특대검의 딜레를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역공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공을 들어올 때 걔가 바로 한번더 구르고 배기를 한번더 하면, 제가 거기에 좀 이렇게 취약하게 당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굴러오고 횡배기 됐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상대방이 또 역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역공이 들어올 때 바로 또 굴러서 이렇게 횡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방금 왜 피했느냐? 저는 구르고 횡배기하고 바로 굴렀기 때문에 제 공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구르고 횡배기, 역공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구르고 또 횡배기. 이렇게 두 번. 저는 계속 지금 피하고 있죠? 저놈이 굴러올 때 피하니까. 공격 타이밍 예측하면 이렇게 안 맞고요. 자, 구르고 횡배기, 그 다음에 또 구르고 이렇게 횡배기 두 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구르고 횡배기 했을 때 상대방의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2타째 슈가타 공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특대검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특대검을 잘 다루는 애가 일본 애들 중에 타르타르 소스라고, 걔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 좀 많았죠. 근데 지금은 타르타르 소스 얘한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타르타르 소스라는 애, 가 한손 모션을 꽤잘 다루는 편입니다. 걔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르고 횡배기 하죠. 이렇게. 얘는 지금 구르고 3연타 했죠. 방금 전에 이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르고 3연타를 했어요. 완강 40 기준으로 구르고 3연타를 하면
스태미너가 완전 올인돼서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상대방의 역공에 구르기도 할 수 없고 스태미너가 없으니까요. 구르기도 할 수 없고 아주 예,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고 데미지도 그만큼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요거를 제가 좀 저놈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약간 비슷하게 보여줬네요. 일단 방금 한 10초 전으로 한번 동영상을 돌려보실래요? 제가 저놈이 처음에 구르고 횡배기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역공 들어가면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죠. 자, 제가 저놈 죽이지 않고 일부러 봐줬는데 방금 10초 돌려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됐네요. 저놈이 처음에 구르고 횡배기를 하죠.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회피를 한 다음에 역공을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면 저놈이 구르고 횡배기를 하는 직후에 바로 또 구르고 횡배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역공을 이렇게 딱 한 번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역공을 두 번 들어간다. 이렇게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놈의 두 번째 구르고 횡배기에 제가 바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놈의 구르고 횡배기에 왜 맞지 않았느냐? 저는 역공을 한타밖에 안 했어요. 역공 한타하고 바로 구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션만 보여드릴게요. 저놈 보니까 축복받은 그레이트 소드군요. 피가 좀 차네요. 예. 어떻게 했느냐? 저놈이 구르고 횡배기를 해온다고 가정하죠. 저놈이 구르고 횡배기를 했다. 구르러서 피하고 역공 한 번 그리고 또 굴러서 피하기. 예. 이렇게 하면 저놈의 그 두 번 혹은 세 번 연속된 구르고 횡배기 공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저놈은 구르고 횡배기를 세 번 했죠. 예, 3연타. 저는 근데 그 3연타에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 역공을 한 번씩만 하고 바로 구르기 했기 때문에. 예, 굴러서 피하고 역공, 굴러서 피하고 역공 이렇게. 예. 지금 저놈의 두 번째 역공에는 맞지 않았죠. 왜냐면은 저놈이 연속적인 구르고 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저놈이 한손 모션으로 아까 제가 그 원하던 상황